안녕하세요. 하루운동 트레이너 이민혁입니다. 오늘은 어퍼 트라페지우스 슬라이딩 펑션.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상승모근을, 어깨를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평상시에 어깨를 많이 올리고 계시는 사무직 분들이시나 아니면은 일반에도 어깨에서 원인 모를 통증이 많이 발생하실 때 이 운동을 하시면은 어깨에서의 통증을 많이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운동해 볼 텐데요. 오른팔을 뒤쪽으로 돌려서 뒷짐을 지어 주실 거예요. 고개는 그대로 옆으로 왼쪽으로 기울여서 턱은 살짝 당겨 주실 거예요. 왼팔로 살짝 보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고개를 천장 쪽으로 쭉 돌려냈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위쪽으로 쭉 바닥 쪽으로 돌려주시고 고개를 천장 바닥 움직이시는 동안 윗부분이 상승모근 쪽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드신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위쪽 봤다가 아래쪽 하시는 동안 턱이 이렇게 앞으로 들리지 않게 그대로 쭉 당겨서 고정. 그 상태에서 10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을 할 때는 뒤쪽으로 가볍게 쭉 뒷짐을 지어 주시고요. 고개를 반대편 기울여 주시고 턱을 살짝 당겨서 그대로 천장 쪽으로 쭉 돌렸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호흡은 편안하게 마찬가지로 10번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하시는 동안 상승모근 쪽 어깨 위쪽으로 넓게 쭉 당기신다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이쪽으로 아무런 통증이 없다면은 평상시에 어깨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다면은 이미 부드럽게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시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을 한쪽씩 10번씩 총 3세트를 반복해 주실 텐데요. 이 운동을 하시고 나면은 우리 어깨를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 상승모근이 연결되어 있는 목도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